위로써 위로써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착한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용감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죠. 자,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지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대.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믹바스? 믹바스? 아니 큰일 났어. 얼마나 많은 군사래? 전차가 3만, 말탄 군사가 6천, 거기에다가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다대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야. 뭐라고? 안 되겠어. 도망가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굴러 다 도망갔답니다. 사울 왕은 그 소식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너희들은 어서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려라. 우리가 곧 제물을 드리게 됐다고. 알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날짜가 돼도 오지를 않았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잖아.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왕이시여,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어, 비켜라! 도대체 이것을 해야 되지만 사무엘 선지자님 오고 있지 않잖아.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았어요. 아니 사울 왕이시여, 어찌 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지 않아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대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오셔서 그랬습니다. 안 오다니요. 저는 오라는 날짜에 지금 왔고 오라는 시간에 왔습니다. 늦게 알려주었겠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말을 주의깊게 듣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난 전쟁을 해야 되겠어. 자, 군사들은 모여라. 사울 왕이 군사들을 모았지만 겨우 칼 든 사람 몇 명이다. 삽자로 곡괭이 그리고 도끼를 든 600명의 군사들만 모일 뿐이었어요. 이런 군사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왕이시여, 믹바스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진위 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혼란한 틈을 타 싸우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다.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 그러나 요나단은 생각했어요. 안 돼. 이렇게 싸우다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몰라. 내가 몇 명을 데려가서 그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여봐라. 예, 너희들 모여라. 이제 우리가 블레셋으로 간다. 그리고 그 진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싸운다. 그리고 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어라. 그러면 저기는 수비대가 우리 보고 어서 와, 어서 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승리해 주시겠다는 그 표시야. 그러나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린 되돌아오는 거다.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어서, 어서 가자. 요나단은 굴러 들어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말했답니다. 어서 오라고, 어서 와, 이 겁쟁이들아. 그 얘기를 들은 요나단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저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군요. 자, 어서 다 싸워라! 넌 오른쪽! 넌 왼쪽! 요나단과 그 몇 명의 군사들이 그 블레셋 수비대를 가 20명을 다 전멸시켰답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본부가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아니, 그 군사들이 바로 그 우리 수비들 다 죽였다고? 그건 적의 부대 아니야! 매우 강하구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몇 명 안 된 줄 내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 이러다 우리가 다 전멸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무서워! 무서워! 엄청 무서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다! 뭐라고? 이스라엘! 그들은 칼을 뽑아 이스라엘 군사를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야? 누가 이스라엘 군사야? 아니, 이게 뭐야? 블레셋의 진지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네끼리 죽이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사울왕이 그것을 보았답니다. 아니, 조용했던 블레셋 진지가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저건 뭐야?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된 거냐? 사울왕이시여, 요나단 장군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요나단이? 내 아들 요나단, 훌륭하구나. 요나단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고 있는 그곳에 가서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안 되겠다. 몇 명 되지 않아. 왜 이리 사울왕께서는 오시지 않는 거지? 어서 도와주자! 돌격! 사울왕과 600명 군사들은 그 블레셋 진지 행군이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산속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내려오기 시작했고, 미리 질 줄 알고 블레셋에게 항복한 이스라엘 군사까지 합세하여 거기에 있는 군사들과 대접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차가 3만, 말탄 군사가 6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대전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승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은 자기가 싸워 승리했다고 승리의 도취에 빠졌지만, 요나단과 그 몇 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에 감격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용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처럼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답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있게 한번 일주일 살아봐요. 자, 다음주에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